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중3 1학기 국어 비상출판사 3-2단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단어는 밑에 이렇게 보고서가 한편 나와 있기는 한데, 이 보고서로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내어놓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보고서에 관한, 기본적인 보고서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그런 유형 문제 한번 보시면, 1번 한번 볼까요? 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점이 아닌 것은? 4번이죠. 상식적으로 긴 문장, 설명이 충분하도록 길게, 짧게 해야 되겠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막 엄청나게 길어놓으면 보고서 읽는 사람 지쳐 쓰러지겠죠. 쉽게 이해되도록 간결하고 명료하게 써야 될 것입니다. 상식적이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5번도 시각자를 활용하는데 좋은 점이 아닌 것. 물어보실래요? 2번이죠. 많이 사용할수록 좋다요. 좋다고요? 전체적인 내용이 산만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 또 한번 볼까요? 4번 볼까요? 자료 선정에서 주의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주제에 벗어나도 되나요? 상식적으로? 독특한 자료가 있다라고 해서 주제에서 벗어나면 되겠나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상식적으로 이런 거고, 물론 제가 출제를 했는데 1번 이런 거죠. 이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한 교수님이 너무 보고서에 관한 문제만 출제하면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 일치로 낼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지문 내용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답은 2번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대구 문화 골목을 이루고 있는 유적지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곳을 조사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다른 거 찾았네요. 요거 찾았네요. 요거 찾았네요.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을 이루고 있는 유적지를 반 친구들에게가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